야, 이거 이제 직장인 분들이 정말, 예. 아, 내가 자주 하는 그 앱을 이분이 만드셨구나. 이제 아실 거예요. 예. 아니, 이게 이제 원래 방송 출연을 잘 안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. 네, 제가 원래 좀 이렇게 그 낯이 가리는 편이어서. 아... 네, 잘. 사실 또 앱은 블라인드 앱을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분은 낯을 가린다라는 것도 네. 뭐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. 블라인드니까 진짜. 블라인드니까. 아, 네. 심지어 네. 또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약간 또 성향이 네. 또 좀 반영이 된 걸 수도 있네요. 개발하시는데. 그럴 수도 있습니다. 그죠 그죠 그죠. 네. 아니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익숙하겠지만 이제 굉장히 또 이 앱을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죠. 있을 수 있으니까 네. 블라인드라는 게 어떤 앱인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. 네, 그 직장인들끼리 그리고 직장인과 회사가 서로 소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네, 네.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뭐 익명의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내 실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익명으로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, 뭐 이제 마음 놓고 좀 뭐 펴놓고 좀 얘기할 수 있는 곳이죠. 네, 아, 우리끼리 소통할 수 있는 그렇죠, 그렇죠. 네. 아. 직장인들만 가입을 할 수 있는 거죠? 네, 그 회사 이메일을 통해서 인증할 수 있고요. 아~ 네, 뭐 전문직 분들이나 프리랜서 분들도 명함 등을 통해서 이제 인증을 하실 수 있군요. 네, 이게 이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블라타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그 유명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직장인 이용자 수가 몇 분 정도 되십니까, 얘가? 지금 가입자는 417만 명 정도입니다. 417만 명. 네네. 와, 어마어마하네요. 진짜 많네요. 아니 여기 있는 CJ PD님들도 좀 블라인드 하시는 분들 있죠? 있을걸요 아마? 있죠 있죠? 예, 예 있어요. 그럼 네. 서로가 서로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. 전혀 없습니다. 네. 근데 만약에 거기다가 사실은 저는 누굽니다라고 제가 만약에 저를 밝혔어요. 네. 그러면 그건 다 블라인드 처리가 됩니까? 그렇습니다. 왜냐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실제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. 아, 네. 아 그런 거는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군요. 네. 아~ 저희 서비스는 사용자 닉네임 앞에 회사 이름이 붙어 있어요. 아~ 네. 아, 네. 아 그럼 어떤 회사를 다니는지 아네요? 네, 알고 있습니다. 어떤 회사를 다니는지만 아는 거죠. 아~ 네. 네. 그러면 혹시 블라인드라는 이름을 걸고 글을 쓰신 분들도 있습니까? 저희가 이제 좀 규모가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 이름이 노출되면은 이제 어쨌든 정황적으로 아, 특정인 될 수 예상 가능하니까 있기 때문에 아. 새 회사 혹은 약간 스타트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아, 있고 그게 또 따로 있군요. 네, 저희 새 회사 내지는 스타트업 그렇습니다. 아. 저희 회사도 이렇게 좀 작은 회사로서 네, 서비스를 이제 이용하고 있습니다. 그럼 처음에 이거를 개발하시게 된 거는 어떻게 개발하시게 된 거예요? 제가 이전에 네이버라는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요. 네네. 아, 네. 그 네이버라는 회사가 굉장히 거대한 조직이고 굉장히 딱딱한 인간관계가 어떻게 보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 사내 익명 채널이 있어요. 네. 근데 그 사내 익명 채널에서는 굉장히 신기하게 따뜻한 말을 주고받고 위로하고 공감하고 아, 그래요. 네, 뭐 서로 화이팅하고 또 건전한 토론도 많이 오고 가는 것들을 봤었는데요. 아, 이런 것들이 모든 회사에 각각 있다면 예, 훨씬 더 직장 생활이 즐거워지지 않을까? 행복해지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네이버하고 이제 티켓몬스터라는 회사에 같이 다녔던 총 6명이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혹시 뭐 기억에 남는 따뜻한 교회 같은 건 뭐 없으세요? 순간 이제 뭐 회사의 사정으로 정리해고가 되시는 분들 이런 사연들을 올렸을 때 이제 하루 이틀 만에 수천 개 댓글이 달리면서 너 어떤 잡이니? 그다음에 어떤 회사에 가고 싶어? 우리 회사에 연락하지 않을래? 내가 도와줄게. 이야~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2주 만에 새로 잡을 구해서 야~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익명의 커뮤니티고 사실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잖아요. 모르죠. 근데 굉장히 약간 차갑게 대할 것 같은데 나랑 같은 직장인이고 똑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굉장히 공감하고 위로를 많이 해주세요.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줄 수 있는 공간이기 네, 때문에 네, 아. 도와주고 아, 좋네요. 네. 아니 그 이게 이제 처음에 앱을 개발하고 처음 홍보한 방법이 이게 좀 대박이 났다고 그래요? 일종의 뭐 입소문 다단계 같은 건데요. 네. 아 입소문 다단계라고. 예. 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제가 네이버 다닐 당시에 이제 나온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해당 회사의 그 내부 채널이 없어졌었어요. 그래서 아 마침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이전 직장 동료들에게 그
채널이랑 똑같은 서비스를 만들었으니 한번 써보지 않을래라고 얘기하면은 굉장히 반응이 좋지 않을까? 어. 그거야. 직접 써보셨던 네. 그분들께 그렇게 사용하면 돼라고 어.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께서 이제 한 달 정도 내에 한 500, 600명 정도가 가입해 주시면서 네. 그게 이제 안정적으로 시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. 야. 아니 이제 서비스 시작 2주 만에 팀원 전체 직원의 3분의 2가 가입을 했어요? 아 네. 그러면서 417만 명. 네. 그러니까 이제 이앱을 가르켜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장인들의 대나무 숲 갑질 경영의 저승사자. 아. 아니 근데 실제로 요거 이제 그 갑질 경영이나 이런 것들 회사 내 이야기들이 요 이제 앱을 통해서 밖으로 알려지면서 실제로 이게 이제 뭐 기사화되고 뭐 공론화되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좀 많았었잖아요. 네, 말씀하신 대로 뭐 갑질 경영이라든지 아니면 미투 사건이라든지 맞아요. 네, 이런 네. 이슈들이 많이 수면화되었었던 것 같습니다. 야. 한동안 그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 이 직장 브랜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이야기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맞아요, 맞아요. 이런 그 일이 있었을 때 그때 좀 개발자로서 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. 예전에는 그랬었거든요. 회사 생활을 하면서 뭐 개인의 성장을 크게 회사 생활에서 기대하지 마라. 아, 개인은 개인이고 회사는 회사다. 회사다. 각자 도생하는 거다. 약간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. 개인이 성장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회사의 성장은 있을 수 없고 맞아요. 거기에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같이 성장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사실 이런 그 소통이라는 게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거든요. 이제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은 그런 아직은 미숙한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일인 것 같아요. 저희 서비스가 굳이 아니더라도. 네. 간혹 블라인드 다닌다, 뭐 대표다 하면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 혹시 없어요? 이제 회사의 임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시기에 불편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공간일 수 있어서 그렇죠. 약간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개인이든 회사든 성장하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한 피드백도 듣고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피드백도 들어야 사실 성장할 수 있는데 맞아요. 사실은 이런 피드백은 잘 못 받다 보니까 이제 그게 너무 새롭다 보니까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런 피드백들도 회사를 성장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잘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그런 부분도 잘 이해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. 사실 그 기업은 아무리 뭐 오너가 있고 내지는 뭐 이 뭐 기업을 만드신 분들이 있어도 사실 수많은 직원분들과 거기 관련된 분들이 없으면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맞습니다. 네, 그것을 좀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아니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가입자가 160만 정도가 되시네요. 네, 네. 예, 우리가 아는 뭐 애플, 구글, 뭐 페이스북, 마이크로소프트, 아마존, 뭐 테슬라 이런 데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저희 주 이용자 분들이세요. 그래서 아, 그쪽에서는 전체 미팅이나 아니면 이사회 전에 그간에 올라왔던 모든 글을 다 확인하고 답변을 준비해서 이제 미팅을 한다는 회사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. 안 써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. 아니 그 저기 오늘 주제가 이제 베네핏 있나요기 때문에 오늘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좀 회사 복지에 대해서 좀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. 사실 저희가 이렇게 큰 회사가 아니라서 지금 이제 한국 미국 합쳐서 약 150명 정도. 모든 회사. 저희는 이제 점심 시간이 다른 회사보다 조금 길게 뭐 한 90분 정도. 그리고 이제 점심 식대 비용을 제공을 해드리고 네. 그리고 이제 뭐 더 혹시 뭐 있습니까? 추가하시겠네요. 그 주 35시간 정도 근무하거든요. 하루 아침에 한 11시쯤 출근하거든요. 와우. 주 35시간? 네, 네. 그 11시에 출근해서 90분 점심 시간이면 뭐 거의 네, 곧 집에 가야죠. 곧 집에 가야죠. 와, 주 35시간이지만 하루에 7시간이에요, 7시간. 예, 예, 예. 오, 좋네요. 네, 네, 좋아요. 그리고 정시 퇴근해도 사실 뭐 눈치 안 볼 수 있는 문화. 그래서 6시 00분에 다들 같은 면이. 좋네요. 와, 괜찮네. 아니, 그 좀 이거 커뮤니티를 보게 되면 이제 각종 회사 베네핏이 다 올라온다래요. 네, 뭐 그러니까 겨울에 김장 보조금을 주는 김치 냉장고에서도 있고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회사도 있고 자동차 판매하는 회사는 웨딩카로 고급 세단을 보내준다고. 예. 아니 대표님이 봤던 것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다른 회사 복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그 두 가지 정도가 기억이 나는데요. 이제 대학내일이라는 이제 그 광고 대행 그리고 네. 전기 간행물을 발행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3년 정도를 일하면 한 달을 이제 유급 휴가를 주시더라고요. 3년을 일하면 한 달을 네, 좀 장기 휴가를 주시는 회사는 꽤 많이 있어요. 있어요. 근데 사실 이 회사가 더 근데 기억에 남았던 거는
이제 이런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직원분들끼리 서로 협의하고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이런 우리가 더 잘 힘을 내서 일할 수 있을까? 이런 것들을 합의를 해서 그걸 정했다는 거예요.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고요. 또 이제 메드트로닉이라는 이제 의료기기 회사도 있는데 이 회사는 성과에 따라서 근무 시간 단축해주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. 네. 사실 이 회사 역시도 사실은 이런 제도 자체가 되게 멋있는 것보다는 어떤 제도를 우리가 만들었을 때 우리가 가장 힘낼 수 있고 가장 잘 보상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만족도가 가장 높아질지를 이제 사원분들끼리 서로 협의를 향해서 정해서 이제 그런 제도들이 만들어졌거든요. 그러니까요. 결국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회사에 기여를 했을 때 우리가 회사한테 어떤 보상을 요구할 건지를 스스로 정하는 거니까요. 이게 멋있네요. 네. 아, 이거 참 되게 멋있네요.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께 이제 직장 그 만족도 뭐 이런 조사를 한번 하신 적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순위 안에는 어떤 기업들이 조금 높은 순위 안에는 뭐 네이버 웹툰,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네일, 그다음에 메드트로닉, 그리고 비바리퍼폴리카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수위 안에 존재합니다. 아 그렇군요. 구글 코리아라는 것도 좀 있고. 아 네 맞습니다. 뭐 신한카드, 네. 부산교통공사, 네. 이런 곳이 조금 만족도가 높은 회사군요. 네네. 이 회사 다니는 분들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만족도가 좀 높다고 합니까? 되게 다양한 이유로 만족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. 회사의 업무와 내 개인의 어떤 성장이 얼마나 연관관계가 있는지 그다음에 회사에서 어떤 부정한 게 도덕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회사가 얼마나 그걸 공정하게 처리할 걸로 기대하는지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내가 얼마나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이제 기준들을 놓고 막 그런 각각의 분야에서 좀 상위를 차지한 기업들이 아마 거기 안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